경희 페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가려움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가려움증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자,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뭐 세균과 바이러스가 막 죽어서 붉어지는 겁니까? 아,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번 시간에도 세포의 손상으로 심부온도가 낮아져서 모공이 다쳐서 피부온도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려움증이 발생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긁으면 피부가 붉어지는 이유는 긁게 되면 마찰열이 피부에 발생하죠. 우리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마찰열에 의해서 그쪽으로 열이 다 방출이 되겠죠. 다른 데는 모공이 닫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긁은 부위로 열이 확 쏠리게 되면 그때 피부 온도가 확 올라가겠죠. 자, 그때 피부는 발적이 되는 이유죠. 자,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가 따갑고 화끈거리는 이유는 뭘까요? 긁고 나면 막 따갑습니다. 뭐 화상을 입은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 그것은 또 과도한 열 쏠립니다. 자, 다른 데는 모공이 닫혀져 있고 긁은 부위로 모공이 열리기 때문에 또 마찰 열도 또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 피부 온도 외부에서 열을 가하지도 않았는데 피부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 피부 온도가 올라갈 때 우리가 따끔거리고 화끈거리는 이런 증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긁으면 피부가 붓거나 융기 현상이 생기잖아요. 뭔가 볼록이 튀어나오고 두드러기에 있어서는 피부 묘기증도 생기고요. 팽진도 생기고 뭐 한포지는 수포가 생기고 아토피는 뭐 수포뿐만 아니라 농포, 구진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자, 결절성 양진에 있어서는 또 결절이 생기잖아요. 또 조직이 융기가 되고 붓는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라는 겁니다. 바로 피부 온도가 이 상승이 된다라고 그랬죠. 우리가 과도한 열 쏠림에 의해서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된다. 그 쏠린 부위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응력은 강해지겠죠. 뭔가 밀어내는 힘이 세질 때 그때 조직에 변형이 오는 거죠. 또 그쪽으로 모든 물질의 이동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혈관은, 미세혈관은 확장이 됩니다. 바로 그때 부종이 되고 또 응력이 너무 강해지면은 수포, 농포, 또 종기, 종양과 같은 융기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바로 융기성의 증상은 응력이 약해져서 생겼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리 전후에 가려움증이 심해집니다. 모든 여성분들 다 많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배란기 때는 가려움증이 좀 줄어들고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염증의 증상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생리 전후가 되면 뭐 염증, 발적, 따가움, 두통, 뭐 생리통뿐만 아니라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죠. 왜 그럴까요? 바로 생리 전후에는 심부 온도가 내려가죠. 배란기 때는 심부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생리 전후에는 심부 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친다라는 이야기죠. 모공이 더 다치면 열이 내 몸 바깥으로 방출이 될 수가 더 없잖아요. 더 강력하게 긁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가려움증이 더 악화가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자꾸 나이가 들매 따라서 가려움증이 빈발해집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가령에 따라서 오장육부의 기능이 자꾸 떨어지죠. 자,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들수록 다양한 약물들을 많이 먹게 됩니다. 요즘 현대의학의 약들은 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 억제시켜주는 약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또 약물에 의한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또 나이가 들매 따라서 약의 개수가 더 첨가가 되잖아요. 자,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약의
그 부작용뿐만 아니라 내 자체의 인체의 그 생체 기능적인 대사적인 측면에서도 오장육부가 자꾸 노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때 오장육부에서의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니까 바로 심본도가 내려가고 모공은 서서히 나이가 들매 따라서 더 다치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열이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될 때 또 가려움증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효자손 같은 거는 하나 꼭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꾸 긁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녁에 가려움증이 왜 또 심해질까요? 바로 그것은 하루 중에 그 신부 온도의 변화 양상을 읽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오후 6시부터는 신부 온도가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고 또 햇볕이 있을 때는 신부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 있게 되고 그때는 모공이 좀 열리게 되겠죠. 하지만 오후 6시부터는 햇볕도 자꾸 줄어들고 저녁이 되면서 기온이 떨어지게 된다. 자, 그때 신부 온도까지 떨어지면 모공은 더 다치고 열 방출은 더 곤란해지니까 가려움증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벽 1시가 되면 가려움증은 더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새벽 1시경에 신부 온도가 최저점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아토피 환자들은 꼭 새벽 한두 시경에 잘 깨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일곱 번째, 아토피, 섭진, 지루성 피부염, 암종, 간암 등에서 가려움증이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저번 시간에도 피부 질환뿐만 아니라 전신 질환에서도 가려움증이 유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질환들은 바로 세포에 손상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자, 세포의 손상은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때 ATP의 합성에 장애가 생기면서 열 에너지 발생량이 줄어드는 거죠. 바로 심본도가 내려가게 되고 모공은 더 다치게 된다. 모공이 다치기 때문에 열 에너지는 내 몸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려움증의 대부분의 궁금증은 설명드렸는데 자, 이 이외에도 다양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더 가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부 온도는 낮고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면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동시에 올라갑니다. 자, 신부 온도, 피부 온도 내 몸에서 열은 많이 발생하는데 쉽게 모공이 빨리 안 열리게 되면 그때는 또 강력하게 모공을 열려고 하는 본능적인 현상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이 강하게 운동을 해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또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갑자기 짜증이 나도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모공에 열리고 닫히는 이 기능이 순간순간 원활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오토매틱하게 모공이 열려서 열이 방출이 된다라면 가려움증은 생기지 않는데 자꾸 모공이 닫혀져 있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또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를 가거나 감정적으로 폭발을 하거나 하면 순간적으로 내 몸속 온도에서 열은 많이 발생하는데 열이 피부 바깥으로 원활하게 방출이 되지 않을 때 또 가려움증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쪼록 이 가려움증 굉장히 치료가 지금까지의 그 현대의학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효과는 좋은데 근본적인 치료가 참 어렵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의 이론을 10분 이해하신다면 가려움증 치료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임상 결과입니다. 아무쪼록 이 가려움증의 모든 궁금증을 하나하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가려움증 치료에 있어서의 한의 3대 치료 원칙이 있습니다. 잘 전략을 짤 때만이
가려움증도 빨리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